어유, 예, 반갑습니다. 어느 공간이든 제가 오늘 좀 다녀보니까 저기 공간적인 부분에서는 다 예약하네요. 이게 뭐 우리 사무 공간 보니까 비좁아 보이긴 합니다. 빨리 이거 좀 새롭게 청사를 만들든지 큰 어떤 규모의 오피스 빌딩이라고 하나 해서 다 통합이 돼야 되는데 오늘 인사하러 다니는 거 빌딩이 여러 개라고 실장님 오늘 점심때 일반 직원들 입국하시면서 보시니까 어떤 생각 드셨나요? 아, 예, 제가 저 직원들 뭐 되니까 얼굴이 밝아서 그것은 좋은 것 같고요. 단맛이 참 좋았습니다. 아니 뭐 지금까지 먹은 밥 중에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제 취향이 딱 맞는 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뭐 그러면 앞으로 군대 식당에서 네. 직원분들하고 소통? 예, 한 번씩 뭐 맛있는 밥은 자주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경제자유네요. 경제자유. 경제자유구역 뭐 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의 경제자유구역이 거의 9군데 지정돼 있잖아요. 대표적인 조금 우리하고 경제자유구역이 유사하다고 하는 곳이 송도라고. 송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경제자유구역이 송도라는 지역이 있고 청남, 영종 이렇게 떨어져 있지만은 그게 어떻게 보면 경제자유구역 아니겠습니까? 고양시도 뭐 지역적으로 이렇게 조금 떨어져서 있다더라도 이렇게 지역 전체에 대한 부분을 감안해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고양시가 경제자유구역을 가져갈 수밖에 없는 여건은 지금 우리 고양시가 이 자립, 재정 자립도를 떠나서 경제적인 여건이 너무 열악하게 됐습니다. 그걸 좀 극복하고 고양시가 원래 특례시 수준에 걸맞는 역할을 좀 하고 기능을 하려면 이제는 일자리가 조금 있는 기업들이 유치가 되어야 그게 가능하니까 경제자유가 그것이 밀거름이 될 겁니다. 보통 소득세라 하거든요. 지방소득세. 맞습니까? 지방소득세. 네. 예. 그 기업이 법인세의 26%죠. 우리 법인세가 26%입니다. 그 내는 거에 그건 국세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10% 정도가 좀 차이는 있겠지만 10% 정도가 사실은 그 지역에 바로 국세지만 수입을 넣을 수 있는 그런데 우리는 참 그런 면에서 되게 열악하게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만약에 정말 대기업 같은 좀 앵커 기업이 고양시에 이제 들어오게 되면 그거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것이 협력 기업들도 같이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영향이 크다고 그래서 제가 준비했던 정밀, 바이오 정밀로그나 AI로그, 뭐, 반도체, 우리가 얘기하는 저기 미디어, 영상 미디어 쪽에 이렇게 강화해서 고양시가 좀 직적이 되면 그거 자체가 이제 아카데미나 R&D까지 연계되어서 고양시가 이제 그리고 클러스터로서 역할하고 고양판 실리콘밸리 만들겠다고 하는 여건이 마련 근데 중요한 거는 경제자유구역을 뭐 원한다고 막 해주는 것은 아니니까 그걸 위해서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여기 우리 그 우리 고양시의 공직자분들 최일선에 나서서 그걸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할 겁니다. 고양시가 처해진 것 중에 제일 힘들고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 배경이 뭐냐면 사실은 수도권 정비 계획법에 나오는 과밀업제권역이잖아요. 과밀업제권역에는 사실 조금 어떻게 보면 공장 자체도 그렇지만 대학 설립이나 대학을 유치하는 것도 그렇게 쉽지 않은 쪽이에요. 뭐 연수시설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고 그렇게 된다는 얘기는 결국은 제한이 너무 심하다는 거죠. 근데 금방 말씀하신 경기북도 만약에 남도가 있고 북도가 있다면 남도 북도에 분도되는 거에 그 의미를 어디서 가져야 되냐 고양시만 같은 경우를 그냥 사례를 들면 그 과밀업제권역 폐지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고양시를 포함한 국토는 수도권 전국의 계획법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그러면 국토로서요, 그 다음에 분도되는 의미를 찾을 수 있어요. 기업주 측량제도 새로. 뭐, 그럴 이유가 없는 거죠. 예. 말씀처럼, 그, 공장 측량제 같은 거는, 우리 그, 저 컴퓨터에서 딜리트 눌러서 지워줘야 됩니다. 예. 그래야 그,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여건이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나머지면, 생산성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어떤 수준이나 이런 것들이 남도와 국도 차이가 굉장히 크다는 거죠. 그러면 지원하는 방법도 달라져야 되는 거죠. 네, 완전 달라져요. 예. 그거 없이 그냥 단순히 뭐 지리적인 여건을 감안해서 나눈다? 뭐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기에 아마 국도를 만들게 되면 파주뿐만 아니라 김포는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예, 파주까지는 원래 경기 북부라고 해서 저기 11개 시군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옆에 있는 김포는 남쪽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이유가 뭔지 아시죠? 한강 때문에. 예, 한강이 이렇게 올라가 있는데 갑자기 그 지역을 완전히 뭐 저는 외딴 섬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 김포까지 포함하게 되면 12개 정도면 인구를 잘라야 돼요. 적어도 인구가 400만입니다. 400만이면 전국의 시도 중에 세 번째. 그렇죠. 서울, 경기 남도, 경기 북도가 되는 거죠. 이게 인구면이나 면적이나 이런 걸 감안했을 때 엄청난 규모의 시도가 하나 만들어진 거죠. 홍도철 시장님도 김포 쪽도를 아, 그러세요? 뭐 그건 맥락이 비슷한 거 같아요. 시력이 다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게 자주 준비하고 있습니다.